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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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땐 관계하고 있는데 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관계가 서먹하거나 불편한 관계인데 자,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 표현을 잘해야 돼. 표현을 잘해야 한다. 모든 불찰은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어.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어.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. 각자의 표현으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난다. 자, 이 대목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그래야 여러분들 와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구가 상대 세계이니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잘 보시라고 표현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표현이 적합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. 자, 내가 오늘 공양관에서 지금 뭘 지금 담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도와주러 가잖아요. 그럼 도와주러 간 사람은 덕분스쿨 버전으로 내가 오늘 반찬을 꺼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. 근데 지금 공양간에 담당자, 책임자가 있으면 이분한테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? 제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좀 꺼내드릴까요? 이렇게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? 표현을.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무심해서 영감 받으니까 이런 반찬이 나오고 싶어 한데 그럼 오늘은 요 세 가지만 내놔까요? 책임 담당자가 있잖아.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? 그지? 그러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늘 뭐 저녁에는 조금만 내라 했으니까 세 가지 해도 되겠네요 하든지 낮에 같으면 그래도 다섯 가지는 내라 했는데 그리고 반찬 생명체를 내가 이렇게 놔라 했잖아. 아침에 난 거는 위로 올려놓고 안내 밑에 돌아가면 표가 나. 이거는 놓은 거니까 또 안 놓은 거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으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먹게 된다고. 야, 그런데 그냥 나는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그냥 상대방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꺼내놨어. 끝났는데 상대방 또 물어라. 그래서 쭉 보다가 이 반찬은 좀 신 것 같은데 먹어봐가지고 신 건지 느낌에 신 건지 왜냐면 반찬 생명체가 저도 내 보내주세요 해서 내 보내준 건데 그럼 대화가 없이 이거 치우고 내가 또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? 갔다 오면 아니 내가 내놨는데 왜 없지? 갑자기 이거는 없고 이거는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아 이거 반찬 꺼냈는데 왜 이거는 쉰 것 같아서. 쉰 것 같아서 하면 안 돼요.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. 먹어보니까 맛이 가서 제가 놓기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놓고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. 이것도 소통이야. 말이 없으면 다 잘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존중 빠진 것 같아요. 존중. 이 지구는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존중이단 말이야. 그러니까
존중에 빠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통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관계가 네, 존중이 빠졌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. 요거. 그러면 우리는 표현을 잘 해줘야 된다는 표현을. 방금도 이런 건 이제 하나 딱 보니까 이게 이걸 이제 감각이라 그래도 하고 센스라 그래도 촉이라 그래. 아 이거 하려면 저거 빨리 내놔야 되겠네. 이제 사진 찍. 그럼 물어보고 아 이거 지금 내놔 드릴까요? 한번 하고 하면 되는데 딱 아 저거 해야 되겠다. 예를 들면 뭐 자기는 빨리 안단 말이야. 이런 거 왜 발전이 돼? 이 발달된 사람은 딱 보면 척이야. 아 저거 빨리 수건 채워줘야 되겠다. 수건 좀 채워줄까요?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요게 빠졌다는 거지. 그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표현을 이렇게 하라고 상대한테 해도 될까요? 이것 좀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뭐 이런 말. 그래서 제가 공략관에 대한 늘 뭘 좀 도와드릴까요?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해줘서 고맙습니다. 할 수 있어 고 이거 늘 연습해라 하는 거예요. 그게 뭐 소통의 표현이다. 지금 잘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안 해가지고 먼저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 봐가지고 어? 국을 안 들고 왔네. 그럼 국 좀 갖다 드릴까요? 이렇게 하고 국을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아, 국 안 가져 갖다 줘야 돼. 또 갖다 주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존중이 빠진다는 거죠. 요게 대단히 중요해. 왜냐면 요즘 국 가면 되거든. 일부러 오늘은 국 안 먹고 뭐 이거 먹겠다 해서 안 가져올 수도 있거든. 그죠? 아주 소소한 건데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 빛이 난다. 왜? 내 의견을 존중하구나. 근데 내 의견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서 국 안 가져온다. 갖다 줘. 갖다 줘. 그럼 존중이 빠진다. 이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. 네. 어, 국이 없으신데 제가 국 하나 갖다 드릴까요? 이렇게 하고 하면 어, 고맙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쁘게 그럼 자기도 이런 사소한 것을 표현을 통해서 하시라. 제가 이것 좀 해드릴까요? 이렇게. 그럼 어이구 해줘서 고맙습니다.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. 이런 표현을 하시라. 그게 소통에서 이 삼박자거든요. 삼박자. 제일 먼저는 무엇을 해도 될까요? 해도 될까요? 물어봐야 된다. 해도 될까요? 물어보면. 그러면 이제 해도 된다 하면 해도 된다 하면 이분은 해도 된다 안 하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. 표현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해도 된다 말이거든. 그러면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은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된단 말이야.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. 이 삼박자 표현을 꼭 하세요, 여러분. 이걸 여러분이 생략하잖아. 그럼 어떤 데는 상대방은 알아들은 줄 알고 내가 생략할 수도 있죠. 근데 상대방은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모를 때가 많아요. 왜?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든. 그래서 이런 말을 생략하지 말고 일부러 크게 써붙여 놔놓고 연습하라고 한 거예요. 꼭 이것을 해주시면 됩니다.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항상 뭐 해도 될까요? 또 요거 약간 걸리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?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도량 사랑한다든지 뭐 좀 문 유리를 닦는다면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시간이 좀 되시죠?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오!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아주 매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은 요거 일을 마쳐야 되니까 죄송하다고 함께 못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.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. 꼭 같이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? 급한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요게 소통인데 표현을 통해서 하는 소통인데 이걸 잘해야지 상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전달된다. 요건 꼭
꼭 지켜서 하시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덕분 서플에서는 나이를 세속적으로 40을 빼서 살아라 하는 것도 건강하게 젊게 살아라는 뜻도 있지만, 여러분들의 사고가 자꾸 40을 자꾸 안 빼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,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 맞게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. 자꾸 내가 젊다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똑같이 존댓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이 나이가 드셨다고 존댓말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무시하게 들뜨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무시하는 건 아닌데도.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해왔던데, 공부를 하면서 이 습관을 새롭게 만든다 이거죠.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, 새로운 습관을. 뭐냐면 존댓말하는 습관. 이 존댓말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돼서, 존댓말을 통해서 존중을,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제일 좋아. 나는 무시 안 한다니까, 내가 말투가 그러시, 말투를 그런 걸 여기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. 왜? 여기는 학교라. 스승님이 존댓말 하라, 뭐 내가 존댓말을 하려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. 예. 네. 근데 뭐 연습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지. 아유, 제가 오늘 존댓말 놓쳤네요.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. 이게 존중받는 느낌을 준다는 거지. 표현이. 그래서 연습해야 돼. 그래서 이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거. 그리고 상대방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화가 언제 나느냐 하면,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, 이렇게 왜 이런 표현을 할 때 되게 화가 난다고.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뭐, 다시 해놓으면 되지 뭐, 이러면 화가 난다. 오 죄송합니다, 제가 깜빡했네요. 먼저 사과를 드려야 돼.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관계할 때 존중하는 습관이라든지. 아니 내가 새로 해놓으면 되지 뭐, 이러면 뭐 황당한 거지. 그래서 항상 뭘 할 때 해도 되는가 안 물어보고 한 자신을 느닷없이 안 물어봤는데, 아 왜 이렇게 해놨냐면, 아 죄송하다 제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아니 패놓으면 될 거 아니야, 이러면 뭐 소통 자체가 자꾸 막히게 돼. 요걸 받아먹은 자기를 돌아봐야 된 말이야. 해도 될까요? 반찬 세 개만 내도 될까요? 이것만 내도 될까요? 출발의 모습부터 출발이, 여러분 생각으로, 아, 내일 사람들 오니까 빨리 채워야 되지. 이건 지금 생각이거든, 뭐야. 그때 한번 물어보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요거 소통할 때 꼭 해도 되느냐고. 왜냐면, 센스라 그래, 감각이라 그러고,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분들은, 즉 일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딱 보면 알아요. 그러니까 몸이 탁 가거든.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거지. 그 대신에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. 제가 이렇게 치고 나도 될까요?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. 요거. 그래서 이 공부를 지금 잘 하라는 거예요. 이게 공부 중에 공부다. 뭘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표현하려고 외우는 거지. 이것만큼은 외우지 않아도 요 조그만 거 세 가지는 늘 해라고 제가 그것을 붙여놓고 크게 해놔라. 그리고 막 눈에 보이게 그다 해놔라 했는데, 그게 어느새 보면 또 이제 한쪽으로 가서 없어. 그래서 이제 다 몸에 배였나, 한쪽으로 가서 없어진 거.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. 요런 거, 오늘도 어떤 사람이든 관계와 소통. 제일 중요해. 왜? 이게 잘 될 때 해결이 되거든. 그 뒤에 숨치가 온다. 나이 되면 그 녀체라고 안 한다니까. 아 함께 안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. 왜? 존중이 자꾸 빠지니까. 일방통행이니까. 이런 거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됐네요. 여러분 소통 잘해서, 관계 잘해서 함께 잘 지내고 빛나는 자신과 상대를, 예, 이 지구에서 신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 어때요? 괜찮죠?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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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입니다.